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5월 동안 우리 바이솔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자맥서 깬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작년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하나씩 띄엄띄엄 심어놨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분이 제법 크거든요. 30cm가 넘는 분인데 이렇게 새끼도 많이 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떼가지고 저게 더큰 분에 깨진 화분을 이용해서 한번 바이슬 한번 심어 봅니다. 요 우동크로스에 심어졌던 요 솔방울 바이슬들도 좀 떼서 심고요. 요 거미줄 바이슬도 하나 떼서 심을게요. 요 힘들게 찌들어 있던 다이소 플라스틱 그릇에 있던 것도 저리로 옮겨주고요. 너무 막 토분이라 너무 마름이 빨라서 여기 것도 옮겨두도록 할게요. 작년에 우리 깨비 다육맘께서 애기들, 조그만 애기들 떼서 보내준 건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얘들도, 내년 되면 엄청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제 손가락이랑 비교 좀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여기 조그만 자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너무너무 신통하고, 예쁩니다. 깨비 다육맘님, 이렇게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분에서 고생하는 이 아이도 옮겨두도록 할게요.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봤고요. 조금 흙이 조금 봉긋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엄청 큰 개업집 화분 치고도 엄청 큰 화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큰 화분 깨진 거 여기 갖다 놓고 흙을 채웠고요.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앞에 물 흐르지 않게 이렇게 돌이나 깨진 화분으로 막아줬어요. 이제 여기다가 띄엄띄엄 심어서 내년에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 일반 대형 화분보다 두 배는 되는 그런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네요. 심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하엽이 많이 있죠. 요거를 요렇게 깨끗이 떼서 심어주세요. 요렇게 어두컴컴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렇게 다듬고 하려니까. 이거 바이솔 모래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가지고 주로 땜빵을 해놨습니다. 요즘 백리향 꽃이 참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근데 제가 다 심고 나서 바이솔 심을 때는 이렇게 봉긋하니 해주면 배수 잘 되고 좋습니다. 거기 하엽 떼주고요. 물은 그냥 빠지겠죠. 화분 엄청 큰 화분에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예뻐지지 않을까. 여기는 정말 모래가 없어서 대충 해놨는데 나중에 손을 보고 중앙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또 깨진 화분에 이렇게 또 바이솔들의 집이 생기니까 좋습니다. 오늘 바이솔들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지에라면 바이솔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